안녕녕, YBM 대표 강사 미친 토익 최윤선입니다. ETS 토익 정기 시험 실제 문제 Part o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 번은 제가 먼저 들려 드릴 테니 여러분이 들어 보시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Number one.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o in your test book. A. He's planting a garden. B. He's choosing some vegetables. C. He's emptying a shopping cart. D. He's eating a salad. 네, 아마 발음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정답이 몇 번으로 제시가 됐는가? B가 정답으로 됐는데요. 자, 지금 고르고 선택할 때 우리가 choose라는 동사를 쓰고 그리고 vegetables 야채 그래서 동사와 목적 일치된 해석상 정답이 되는 문제인데요. 자 조금 여러분께 부가적인 설명 몇 가지만 드리자면 우리가 뭔가 할 물건을 고르거나 선택을 할때 choose라는 동사 대신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 선택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요 단어를 쓸수 있는데 강세가 이음절이 되면서 우리의 귀에는 selecting. He's e l e c t i n g 이런 사운드로 나올 수가 있겠고요 강세. 자 그리고 요거는 별표입니다.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자 바로 pick이란 단어가 나오면 뭔가 이렇게 pick 고른 다는 단어가 떠오르지만 뒤에 out이 붙었을 때 pick out은 여러 개 중에 물건을 골라내다. Pick up과 좀 느낌이 다른 단어죠. 그래서 우리 picking out some groceries 야채들을 이게 식료품들을 제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고르고 있을 때 choosing. 그리고 selecting, 그리고 picking out. 자 하나만 더 가자면 우리의 머릿속에 shopping이란 단어가 나오면, 쇼핑은 뭔가 지금 현재 사고 있는 개념 같지만, 네 역시 둘러보고 고르는 것 역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뭐뭐를 쇼핑하다 할땐 shopping for가 나오면서 g r o c e r s 이런 정답이 사실가 될수 있다라는 것도 보시고, 자 그리고 대표적인 단어 카트가 나올 땐 발음 cart. 히 탈락이 되면서 사운드가 좀 어렵고요. 순간 자동차로 들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부가적으로 트롤리 역시 카트의 개념으로 영국식 표현을 쓸수 있는 단어. 이렇게 부가 설명을 드리고요. 정답 B 한 번만 더 들어볼까요? He's choosing some vegetables. 네 정답 좋습니다. 2번 질문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2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two in your test book. A. She's looking out the window. B. She's piling up some dishes. C. She's having a meal. D. She's taking photographs. 역시 발음이 미국식 발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었습니다. 정답 네, C 제시가 된 문제로 여러분은 having a meal 이란 단어가 나면 왠지 여기다가 음식을 먹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야 먹고 있는 중이다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정황상 식사를 하기 위해 음료를 꺼냈고, 그렇죠? 음식이 펼쳐져 있고, 그러면 꼭 입으로 씹고 있지 않아도 이런 상황을 식사 중이다라고 제시가 된 형태죠. 또한 혹시 갑자기 창문이나 접시들, 사진 이런 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지 않고 그냥 쓰지 않도록 정답 C 되는 문제가 되면서 해석상 정답으로 간 제시된 형태입니다. 들어보도록 하실 텐데요. She's having a meal. 부가적으로 여러분은 음식들이 흩어져 있다. 뭐 물건들, 아이템이라고 쓸수도 있지만, 자 우리가 물건들을 어브젝트이라고 제시가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어브젝트이는 단어와 함께 흩어져 있다란 동사,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자이 단어는 발음 미국은 scatter, 영국은 s c a t t e 가 되면서 그렇죠. 흩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on the table 쓸수도 있겠고 테이블의 위쪽. 온더 테이블 탑 이란 구조로 해서 테이블의 위쪽에 이렇게 정답이 제시가 된 형태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발음 다시 미국 뭐라고 그죠 스캐터. 영국은 스캐처. 요런 형태로 제시가 될수 있습니다. 괜찮았고요. 3번 문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A woman is holding onto a railing. B. A woman is walking through a doorway. C. A man is entering an office building. D. A man is sweeping a staircase. 네, 역시 발음이 좀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 holding이 나오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다. 홀드하면 동요가 여러 개가 떠올라야 돼요. 손에 쥐고 있다하면 대표적으로 grasping 영국식 발음 grasping이 될수 있겠고, 자 그리고 grab이란 단어와 함께 b b i n g grabbing이 될 수도 있겠고, 자 그리고 그립감이 좋다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grabbing이란 단어와 함께 손에 뭔가를 쥐고 있으면 holding, grasping, grasping, 그리고 grabbing, 그리고 마지막에 Gripping 이런 단어와 함께 쓸수 있겠습니다. 난간이라는 단어 있죠? 그래서 난간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형태로 네, 정답 제시된 형태. 조금 더 예상을 해보자면 내려가고 있으니 우리는 걷고 있는 중이다. Walk. 그리고 down을 쓸수 있겠고요. 자, 우리가 계단이라고 하면 stair라는 거 대신에 그렇죠? Stairway로란 단어 쓸수 있는데 여기에 발음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계단. A man is sweeping a staircase. 영국식 발음으로 staircase, staircase. 어쨌든 쓸고 있는 중이다. 내용은 오답이었지만 이 발음이 좀 중요해서 다시 쓸려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이것도 역시 영국 발음 뭐가 될수 있겠습니까? Stairway 이렇게 되면서 계단 아래를 내려가는 중. 자 영국 발음에 눈여겨봐야 하는데 미국은 walk, 영국은 walk이 되면서 walking down 대신 영국식 발음이면 walking down. 그래서 they're walking down the staircase 이렇게 나와도 Walking down the staircase 나와도 정답이 제시가 될수 있고, 자 우리 상승하다 오르다 말고 하락하다 하강하다 란 동사 강세가 이음절 이렇게 되면서 우리의 귀에는 'held s c a n d i n g 이런 단어도 예상해 보겠습니다. 괜찮았고요. A 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woman is holding onto a railing. 좋습니다. 4번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A. A basket has been filled with items. B. A box has been left on the floor. C. They are securing a shelf to the wall. D. They are replacing a broken door. Yeah. 보셨습니까? 정답 A 되는 문제. 자, 지금 보면 basket 영국식 발음 basket 바구니가 등장을 하고요. 자, 채워져 있다. 그리고 물건들. 그런데 우리의 개념에 채워져 있다라는 개념은 뭔가 이렇게 막 가득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엄밀히 말하면 가득 채워져 있다라 채워져 있다는 건 확실히 좀 구별이 되지 않나요? 가득이란 개념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이미 몇 개를 집어넣고 있는 중이어도, 지금 현재 바구니는 일부의 제품들로 채워져 있으니, 이거 갖다가 뭐, many items, 뭐, full, 이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구니가 채워져 있다 물건들로 정답이 제시가 될수 있고, 조금 전 페이지에 보여줬던 단어 있죠? Object 이란 단어와 함께 제시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바구니가 채워져 있다는 개념은 꼭꽉 이란 개념이 아닌 조금만 채워져 있어도 일부가 채워져 있는 개념으로 정답이 제시가 된 문제 되겠고요. 저게 물건을 집어넣고 있다라는 것이지만 그 동작을 묘사하지 않은 정답의 형태입니다. 자, 그 외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역시 강세 이음절인 단어 replacing, 강세 이음절인 단어 securing 이런 식의 소리가 조금 어려웠던 단어가 제시가 됐다는 부분이 좀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만 좀 보면 우리가 left가 나오면 꼭 왼쪽만 떠오르지만 이 구조에선 be left로 leave 남겨져 있다의 뜻이 되면서 어쨌든 고로도 주의해야 된. 그리고 또 바닥에 남겨져 있는 건 오답으로 제시가 된 형태인 거죠. 네. A번 정답 들어보겠습니다. A. A basket has been filled with items. 정답. 뭐가 될 수도 있다? object 이런 단어도 함께 제시가 될 수도 있다. 보면서 5번 문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5.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A. There is a fence enclosing a lawn. B. Some pillars are being painted. C. There are trees along a roadway. D. A vehicle is parked in a garage. 좋습니다. 정답 C 제시가 됐고요. There are trees 나무들이 있다. 그리고 along 강세 이음절인 단어. 도로, 차 길이죠? 그래서 roadway. 끝에 d 발음 탈락되면서 네, 차로를 따라서 정답된 형태로 나무들이 있다라는 걸 제시했는데요. 자, 그 외에도 우리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서 trees are growing 이는 단어 역시 잠깐 나무가 자라고 있는 건 뭔가 막 움직이는 게 아니죠. 나무들이 있다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along a roadway 대신에 along the road 이런 형태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 C되는 형태. 잠깐만 발음 들어볼까요? along, 아니고 along, 강세가 뒤로 가는 대표적인 전체사. There are trees along a roadway. 그렇죠, along a roadway. 6번, 6번 문제는 네, 어려울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했는데요. 6번 한번 들어보고 가볼까요? Number 6.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6 in your test book. A. A woman is trying on a hat. B. A woman is shopping in an outdoor market. C. A large tent is being assembled. D. Some storage containers are being put away. 역시나 소리가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내용도 잘안 들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답은 B번이었죠. 자, 조금 전에 아까 우리 풀었던 문제에서 뭘 고르고 있을 땐 choosing. 그리고 또뭐 있었죠? selecting. 그리고 또 골라내다, picking out. 그리고 제가 쇼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지금은 여자는 쇼핑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야외 시장인 거죠. 누가 봐도 아웃도어 o 켓 네, 정답으로 제시가 된 형태로 쇼핑을 하고 있다는 건 단순히 구경을 하고 있다는 형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B로 제시가 됐는데, 자, 걸어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앞으로 쇼핑하고 있는 중도 꼭 물건을 잡고 있지 않아도. 그렇죠 물건을 이렇게 카트에 집어넣지 않아도 정답이 될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네 6번까지 마지막 보셨는데요 정답 잠깐만 들어보도록 할까요? A woman is shopping in an outdoor market. 유의해야 되는 발음 중에는 우리가 뭔가를 자르다 할때 여러분들 왜 chop steak 그런 말 들어봤죠? 원래 chop 이디가 붙어 있는 분사로 스테이크가 되면서 잘려져 있는 스테이크인데 chop 자르다. 그래서 우리가 chop 이란 단어와 shop 이란 단어가 순간 ing가 붙으면 a woman is shopping 그리고 a woman is c h o p p i n g 헷갈릴 수 있는데 주의해서 그런 발음도 좀 보시면 좋겠고 발음 다시 한 번만 a woman is shopping in an outdoor market. 그렇죠. 그리고 영국식 발음 여기 빠지고 빠지고 영국식 발음 아웃도어 out, 마켓 이렇게 정답이 되면서 소리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6번까지 저와 6문제 토익 정기시험 실제 문제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